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봉수 노무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해보상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예, 오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있는 장해급여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있는 그 장애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보상이라고 하면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 부상에 걸려 완치 후 신체에 장애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평균 임금을 장애 등급에 있는 그 숫자를, 그 일수를 계산해서 이제 하는 게 바로 장애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보상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나누는 기준이 그 장애라는 거는 이제 다 그 요양을 통해서 이제 완치가 되는데 완치가 안 되고 장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팔이 아니면 다리가 절단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장기에 뭐 제 기능을 못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뭐 의존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때는 장애가 남습니다. 이 장애 등급은 그 노동 상실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노동 상실률이 100%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이제 그 14등급까지 나누는데 그 세부 내용은 그 강남노변에 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급여 부분은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있고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다 100% 연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약 4등급부터 7등급까지는 바로 그러니까 일시금이나 또는 그 장애연금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8등급부터 14등급까지는 다 일시불로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남노후에 가진 앱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가지 질문사항이 있는데 그러면 네. 장애보상이라는 게 근로를 하는 와중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재해보상에 따라서 보상금도 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귀했을 때 장애가 있을 경우는 계속해서 이렇게 등급에 따라서 사용자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원래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 있는 장애보상 이 부분은 사실 산재법이 적용이 안 되다든지 사업주가 다 이제 보상을 해야 될 때는 이제 근로기준법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대부분이 그 1인 이상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사업주로부터 임금 그러니까 어떤 산재보험료를 받고 그 비용으로 이런 장애보상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보상은 그러니까 치료를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치료가 완치됐을 때 그 신체 장애 아니면 또 정신 장애 또 이런 몸의 어떤 그 장기에 대한 어떤 장애 남았을 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우리 앱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앱을 비춰주시면은. 강남노후보험에 자동계산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보상, 장애보상, 자동계산 이 부분에 우선 들어가시면은 장애 등급이 1등급부터 14등급 장애보상 계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장애 등급을 보면은 이렇게 1등급부터 이렇게 14등급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손가락이 절단됐다든지 아니면 손가락이 사용을 못한다든지 이럴 때는 14등급 정도 나오고 이때는 노동상실률을 5%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13등급은 뭐 한쪽 눈의 시력이 0.5 이하로 된 사람 그리고 엄지손가락 뼈가 일부를 잃은 사람 이게 14등급 때 노동상실률의 10%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등급은 약 15% 노동상실률
그리고 11등급은 약 20%, 노동 상실률이 20% 됩니다. 그래서 10등급은 약 30%, 그리고 9등급은 약 40%, 그리고 8등급은 약 50%가 되는데, 50% 이상이 이제 예를 들어서 7등급까지 이제 그 일시금이나 또는 장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상실률 60% 이상이 돼야지 바로 저기 7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6등급, 5등급, 4등급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등급부터 3등급까지는 노동상실률이 100%를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이때는 자기 스스로가 활동 못하기 때문에 어떤 간병 서비스도 직접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 등급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이 2024년 기준으로 장애 1등급부터 이제 14등까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애 보상 일시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등급부터 3등급은 무조건 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금은 그 4등급부터 가능합니다. 그 4등급이고 그 또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되는 평균임금이 시간당 예를 들어서 시간당 30만 원이다. 근데 최저 최고가 있습니다. 그렇지. 이럴 경우 다시 계산해 보면은 최고가 시간당으로 25만 3천 원까지만 1일 평균임금이 최고로 이제 보장이 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최고 금액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4등급에 2024년 기준으로 볼 때 그 일시금은 약 2억 5,600만 원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면은 이 4등급을 연금으로 받는다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매달 470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든지 계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를 이제 7등급부터는 일시금이나 아니면 연금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근데 8등급은 이제 연금은 안 되고 일시금만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1일 임금이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8등급을 받았다 하면 일시금은 얼마 받을지 그러면 이제 일시금은 최대 이 사람이 급여가 30만 원이라도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25만 3천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8등급을 가진 분이 약 30만 원을 이제 30만 원에 그 1일 그 평균 임금이 있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은 1억 2,500만 원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장애 급여 이 부분은 이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또 장애 급여 장애 보상 연금은 그 1등급부터 7등급까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만약에 1등급이다. 6등급의 평균 임금이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하게 되면은 약 130만 원이 매달 이렇게 죽을 때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보통 사기업의 보험은 다 일시불로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그 산재보상보험은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이 가능한데 근데 이제 1등급부터 노동상실이 100% 같은 경우는 그 환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일시금은 없고 그냥 100% 연금만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 그 우리 강남 앱 노무법인 앱에 자세히 계산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